이번 순서는 핫이슈 나우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가운데 시행되는 조치라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이동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버스정책과 노동 팀장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시행이 되죠. 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행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역버스의 경우 그동안 출퇴근 시 수요 대비 버스 용량 부족으로 입석 운행이 가능화되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 및 직행 좌석 버스의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관행으로 보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6일 내일입니다. 안전하게 앉아서 출근이 가능한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그럼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가운데 이번에 입석 금지에 해당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들 얼마나 됩니까? 예, 6개 노선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401번과 9401B번, 분당 내곡 도시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9404번과 9408번, 자유로 강변북로를 운행하는 9707번과 9711번입니다. 네, 지금 뭐 오늘만 해도 지금 콩나물시루 버스를 타고 출근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뭐 당연한 조치겠지만 또 출퇴근 대란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좀 전해주시죠. 네, 위에서 말씀드린 6개 노선 중 분당에서 일부 운행 경로가 다른 9401번과 9401B번은 9401번으로 통합하여 14대의 증차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9404번은 3대 증차, 9711번은 7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분당 내곡 도시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9408번은 대왕 판교로로 경로를 변경하여 입석 운행이 가능토록 하고 9707번은 강평북로 수색로로 경로를 변경하여 입석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책 시행 후 입석 금지된 노선은 9401, 9404번, 9711번 3개 노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차, 통합, 또 경로 변경을 통해서 좀 다양성을 좀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런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광역버스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행여나 바쁜 출근 시간대에 제때 버스를 타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될까요? 네, 최근 가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광역버스 6개 노선만으로는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해소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광역버스가 경기도, 인천시 노선으로서 근본에 수도권 지자체들에서도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였으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 대책으로 이용자 이용 패턴이 변화가 예상되므로 약 1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보완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광역버스 체계를 환승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내일부터 이제 입석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 단속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근본 입석 대책 시행은 오는 7월 16일 내일이죠.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 1개월간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모니터링한 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대해서 서울시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BIT 단말기 버스 및 정류장 안내문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수업자와 함께 입석금지 조치에 대한 해당하는 3개 노선의 주요 정류장 현황과 카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니터링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대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걱정이 좀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버스정책과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